안녕하세요. 자, 여기 마이크 달고 이제 확인하러 올라갑시다. 시간 다 됐어? 아, 전이 자니까 조용히 소리 지르면 안 돼. 5분 남았네. 아, 저녁은 사람을 비말리게 하네. 와. 저번보단 가능성 높으니까 이번엔 될 것 같아. 오빠가 저번에도 느낌 산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비 번호 몇 번? 1300번? 이번에 전번 안에 될려나? 진짜 부정타게 될 것도 안 되겠네. 아니 말 내려놓고 그냥 봐. 그래 속 편해. 그러니까 될 것 같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니 뭐 시작부터 뭐 안 될 것 같다 뭐 이래버리면은 내려와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 자 저 거기 당첨 조회 아파트 누르면 되거든? 아 혹시 됐다면 나 여기 아파트 들어갈 때 이렇게 불꽃놀이 나와? 아니야? 아니 그냥 혹시나 CG로 이렇게 파파 아니야? 알았어. 됐다면 나 여기 아파트 들어갈 때 이렇게 불꽃놀이 나와? 나 지금 김장 엄청 하고 있는데. 김장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김장 맞지 마. 지금 이거 김치 많았네 이제 온 거야. 누르라고 진짜. 알았어. 누르라고. 네, 하나 둘 셋 해줘. 그냥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용으로 해줘. 여기 용으로 써 있어 가지고. 그냥 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간다. 진짜 미치겠네. 손이 깬다고? 깼어? 아니 깬다고 빨리 하라고. 자, 누를게. 진짜 나... 간다. 원, 투, 쓰리. 어떻게 됐어? 어! 됐다! 됐다! 뭐가? 봐봐 됐잖아 동호수 바로 됐다 이건 예비번호가 아니라 바로 된 거라 됐어! 소리 지르지 마 됐어! 자, 됐다! 나 진짜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된다고 했잖아! 진짜 됐구나 야 이게 우리 10년 만에 결혼 10년 만에 집이 생겨 와 되긴 되는 거구나 나 이거 완전 로또인 줄 알고 안 될 줄 알았어 봐봐 당첨 돼 있잖아 오빠가 야. 말했잖아 이번에 가능성 없다고 와 우리 이사 갈 준비하면 되겠다 그치? 아 근데 아직 확정 중이면 안 돼 왜? 거기 뭐 아파트 들어가려고 오디션이라도 있어? 아니 줌 노래 해야 돼? 그럼 우리 이사 못 가 그러니까 서류 들고 가봐야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긴장 풀지 말라고 알았어 그럼 오빠가 먼저 내려가 봐 있어 왜? 아, 난 방금 알 것 같아 아, 서류 다 준비했지? 일단 필요한 서류는 다 챙겼어 이제 보본 가는 것 같아 제발 부적격만 나오지 말아라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많지 부적격해서 청약 취소된 사람 엄청 많아 에? 나 이제 하는 거야 이거? 왜 취소되는 거야? 소득 계산 잘못해서 초과돼서 취소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흔하게 뭐 청약 점수 계산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부적격된 사람 엄청 많아 뭔가 불안하다 오빠가 산소 못하잖아 아, 내가 설마 우리 집 들어갔는데 그거 계산 잘못했겠니?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고 아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 새하다 현금 챙겼어? 현금 왜? 거기 들어가자마자 수고하신다고 5만 원 드려 그거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무슨 8, 90년대도 아니고. 10만 원은. 아, 요즘 컴퓨터로 다 한다니까. 그리고 그거 불법이야. 뭐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어. 근데 오빠한테 10만 원 주면 다 해주잖아. 난 다 하지. 어우, 긴장 미치겠네. 아, 잘 될 거야. 여기 우리 아파트야? 어, 여기다. 근데 아직 우리 아파트라고 단정 짓지 마. 긴장 풀지 마. 그리고 여보야. 거기 서류 심사하시는 분한테 절대로 장난치지 마. 아유 설마 내가 장난치겠어? 아, 왜 여보 때문에 더 긴장인데. 좀 먼저 가봐. 나는 빵구 나올 것 같아. 5만 원, 10만 원. 아이, 오늘 아마 나올 거야, 결과가 다. 그러니까, 진짜? 어, 될지 안 될지. 와, 우리 구독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됐어. 5시간 걸렸다, 5시간. 와, 우리 한지에 와서 지금 딱 6시다. 이야, 우리 거기 소문난 거 알아? 다 알고 있었어. 우리 다 6시간도 난 서류 3번 갔다 왔나? PC방만. 나는 근데 나는 이 프리랜서가 내야 될 게 진짜 많네. 와, 이제 심사 보시는 분이 우리를 악몽에서 구울 것 같아. 꿈꿀 때 나올 것 같아. 아니, 나는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뿐만 아니라 자기도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야. 그렇지. 자기도 또 서류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번에 귀하까지 했어. 그거를 또 입증을 하는 서류부터 해서 와. 심사 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진짜 막 서류가 많이 필요해서 좀 표준이 걱정스러웠잖아. 근데 한 두세 시간 지나가니까 이제 포기 안 한다. 너네 거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자. 한 번에 빠꾸 안 먹고 해줄게. 그러니까. 와, 근데 아직도 꿈 같네. 와, 우리 집이 있다는 게. 와. 나는 아까 혹시나 부적격이라고 할까 봐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 계속 소리 주면서. 여보야, 나는 방구가 세 번 나올 뻔했어. 아, 근데 우리 집 구경하러 가자 이제. 아, 흙밖에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없어. 지금 이제 올려야지 이제. 아... 그냥 기도해. 잘 튼튼하게 지어달라고. 제발 튼튼하게 이쁘게 줘주세요. 우리 30편이지만 40편처럼 만들어주세요. 3년 뒤에는 멋지게 올라갈 거야. 이야, 근데 이거 기분이 좋으니까 뭔가 열정이 생긴다. 무슨 열정? 졸라 비싸잖아. 지금 많은 대출해야 되잖아, 거의. 그렇지. 아우, 그래도 아직 3년 있으니까. 그렇지. 열심히 모아야지. 그렇지. 최대한 대출 적게 하려면 네.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우리. 네, 여러분 열심히 해봅시다. 다 같이. 작가님들, 우리 제가 지금 3년 동안 24시 연락이 가능하니까 섭외 많이 해주시고 문이 언제든 새벽 4시 괜찮아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발 구독이랑 좋아요 아주 진짜 많이 해주세요. 지금 완전 필요합니다. 제발.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 자기가 둘째 가짜라고 하고 나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지 않아? 있어. 있지.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귀화하고 나서 조그맣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통째를 기획을 세웠으니까 더 좋은 일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뭔가 한국 위에서 좋은 일을 하면 진짜 100배로 좋게 다시 돌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 둘째가 복동이긴 한가 보다. 그렇지. 빨리 노력해서 만들자 진짜. 네네. 여러분 구독자 50만 명만 된다면 밤에 잠도 안 자고 어떻게든 둘째를 만들어 보도록. 아이, 그만해 진짜.